중견 기업이라고 보시면은, 네. 이런 분야, 중견 기업은, 예,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 중, 근데 중소기업보다는 높고요. 대기업보다는 낮은 겁니다. 그래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예, 그래서 중소기업을 일단은 졸업을 하시면은,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교 간다고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에 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예,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예, 중소기업 졸업 출업 기준은 양적 기준과 지적 기준의 두 가지로 나눈 구성됩니다. 양적 기준은 일단 이 조건이 또 여기서 붙어요. 조건부가 붙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80억 원의 초과한 기업을 예, 중견 기업이라 하고 광업 건설업 이번에 좀잘 그나마 보이실 거예요, 이거. 아까보다는 훨씬 화면이 아까는 너무 그게 흐릿하게 나와서 안 보였는데 이거는 좀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30억 원 초과한 기업을 거기서 광업, 건설업, 운수업에 포함 해당되면서 이러한 그거를 이제 중소기업 졸업 기준이죠. 그러면 이제 중견 기업이 되는 건데 또 보시면 되게 많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매출액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고 매출액 300억 원 초과한 기업. 이렇게 요 중소기업을 이게 졸업 기준 조건인데 이걸 졸업하시면은 중견 기업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다뭐 수박 및 음식업 점업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두스떡볶이도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이고 매출액 200억 원 초과한 기업이면은 그러면 이제 중견 기업이 되는 겁니다. 네, 음식점업도 포함되고 있고요. 뭐 여기서 하수 처리, 폐기물 처리. 아 이게 제캠 때문에 조금 안 보이긴 하는데 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시 근로자랑 자 수가 몇백 명을 초과하고, 몇백 명을 초과하고, 상하나 팬님 다시 안녕하, 예. 예, 4개 감사합니다. 예, 4개 감사합니다. 나가셨다 들어오셔서, 예, 지금 맞네요. 예, 4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한식 근로자 수가, 예, 상하나 팬님 15개 감사합니다. 기타 서비스업 등 10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또 이렇게 나오면은 다 이렇게 중소기업을 졸업하긴 거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됩니다. 부동산 및 임대업도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이고 매출액 50억 원 초과한 기업. 이렇게 이걸 다 졸업하면은 이제 중견기업이 됩니다. 근데 중견기업보다 더큰 개념이 이제 대기업이겠죠, 이제.